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이자 이설주의 셋째 출산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잠적설도 있었고요. 김정은과의 불화설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밀당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설주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셋째 아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를 한 사안인데 이설주가 한 9개월 정도 공개활동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뭐 자체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도요. 이설주 출산 소식에 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비 하에 그 말씀을 드리면 보도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그 셋째를 올 2월 달에 출산을 하였고 성별은 아직 모르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거는 뭐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정은의 셋째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저게 이제 그 국민들은 좀 갑갑할 겁니다. 네. 아니 뭐 애를 낳는 거를 알면은 네. 왜 성별을 모르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세계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네. 뭐 감청을 하거나 아니면 휴민트를 동원해서 리설주가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감청을 네. 했는데, 뭐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인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리설주가 애를 낳는데 어쩌고 얘기가 나는데, 딱 그것만 잡았기 때문에, 아, 애란 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휴민트를 통해서 이제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게 리설주가 애 낳더라. 이게 다지. 더 이상 성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요. 지난 2010년 여름 전후에서 첫째를 출산했었는데 딸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둘째 2013년이었군요.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서 그때 알게 됐었나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뭐 악동 농구선수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제 김정은을 두 번이나 만났던 사람인데 데니스 로드먼이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김주애란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때 이름을 김주애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여자 이름이다. 그래서 둘째도 딸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셋째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렇게 아들이냐 딸이라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 이 배를 잇기 때문인가요? 아니, 지금 저 셋째를 낳은 게 맞다면요. 둘째일 네. 수도 있고 한데 가장 관심이 끌었던 게 2013년 1월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거 한 달만 빨라졌으면 2012년생이 됐으면은 네. 어떻게 되나? 14년생이 됐으면 김일성 아, 예. 100주년에 딱 태어난 사람이죠. 아. 그래서 그때 저도 기사 썼는데 100년 중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랬는데 북한이 발표를 안 해서 헷갈립니다. 아직 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게 1월달 출산이면은 아쉽게도 한 달 차이로 빗나갔네요. 그래서 네. 저는 나중에 북한에서 2012년생 12월달로 우기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은 2017년 2월달에 아이를 낳았다면 네. 그 시점이 뭔가 하면은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김정남이 피살됐던 시점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뭐 이런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인과응보라는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네. 사건 취재하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사를 써서 누구를 뭐 구속되거나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김정남을 이복형을 죽여놓고 글쎄 난 이런 걸 보면서 네. 김정은이죠.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대를 잇기 위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김정은도요. 이 백두혈통을 잇기 위한 아들 가지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봅니다. 태영호 전 공사도요.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들 갖기 위한 스트레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누군가를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김정은의 어머니 이름이 고영희냐 고영희냐 이걸 저보고 도대체 어느 게 정확한 김정은이 어머니 이름이 어느 거냐 물어봐요. 저도 모릅니다. 영인지 용인지 왜 모르느냐. 대승산에 가면 김정은 어머니 묘가 있어요. 성군 어머니 묘 있는데 이 묘 뒤에 이름이 없습니다. 또 이 묘 뒤에 묘주가 없어요. 자, 저런 내용들 때문에 배경들 때문에 백두혈통을 잇기 위한 아들 가지기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본 것이고요. 저희가 탑10팀이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김정은이요 지난 6월에 분유공장을 방문했던 화면이 있었습니다. 아, 2월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분유공장을 방문한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연관성을 저희가 잠깐 의심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보시죠. 공장의 희한한 전견도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용량가 높은 식료품이 아이들에게 잘해지게 하자고 하시며 이 공장은 당에서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신 스님의 그 당부 이 나라의 어머니들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을 울려줍니다. 사실 저희 톱10팀도 6월 달에 저 화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돼지 공장 방문한 얘기요. 공군에 공급하기 위한 돼지 공장 방문 얘기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분유 공장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셋째 출산 소식이 들리면서 아차 6월 달에 분유 공장을 방문했던 데도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다.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저 분유를 아마 김정은이 지금 셋째가 먹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아, 난 전혀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혀 안 먹는다고요? 네.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 그 분유 잘 안 먹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그 김정은의 셋째는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프랑스산 정도는 먹고 있을 거로 가능성이 있죠. 아하. 그다음에 아까 저 태영호 공사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고영희 묘소에 묘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네. 있었고 거기에는 혁명의 어머니 고영희 묘비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찍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최근에 묘비도 없어졌고 했다는 얘기는 그 만들었던 묘비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묘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자손이 없다. 세공사. 아, 그래요? 고영희 묘니까는 김정은 이름이 하고 김정철 이름이 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고 했거든요. 아, 그 얘기군요. 묘주가 없다. 저, 거기에는 이름이 분명히 고용이라 써있습니다. 고용이라고. 네. 써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희가 고용인지 네. 고영인지 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왜 성 누굽니까? 그 성해린. 예, 성해린. 그 모스크바 묘지에 보게 고대 묘주가 죽은 김정남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상주라 그래야 되나? 묘주라는데 네. 저기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백두혈통이 아니고 일본에서 온 세포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북한 김정은의 셋째 아이 출산, 이설주의 출산이죠. 예, 김정은이 셋째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부장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6.15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